제발. 성안엔 지금 난리가 났다고. 둘이 대체 뭘 한 거야? 우리? 아, 우린 풀스방 가서 깨막을 썼지. 그치째? 이래? 그럼 왜 하필 크림진 가드들이 어깨에 오렌지색 다람쥐를 얹고 다니는 노랑머리에 파란색 지원익을 입은 남자 용의자를 찾아다니는 거지? 그건 누구든 될 수 있지. 오렌지색이 유행이니까. 발언의 성으로 올라가다가 몇 개의 알람을 건드리긴 했는데. 그것도 있었지. 내가 그거 건드리라고 명한 적 없는데. 우리가 발언한테 한방 먹였다고. 운 좋게도 도망갔지만 말이야. 바론이 메탈헤드랑 비밀 얘기하는 걸 엿들었다고. 메탈헤드의 지도자를 정말 보았소? 아니, 무슨 통신기를 쓰더라고. 하지만 바론 프락시스 얘기하는 걸 들었지. 바론이 이코로 뇌물 먹이고 있더라고. 이코가 바닥날 텐데. 하지만 메탈헤드 뒤통수 칠까래. 그게 사실이요? 우리 바론님께서 누군가를 화나게 한 모양이군요. 듣자 하니 웨스트랜드에서 메탈헤드 군대가 다시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. 왜 애슐린이 프락시스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? 그녀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 거지? 그건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. 일을 이만큼 꼬아놨으니 너랑 덱스터는 우리 요원 4명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도록 해. 그들이 요구하는 위치로 각 요원을 데려다 줘야 해. 뭐도 아무 사고 없이. 이 일은 절대 망치지 마. 여기서
모두 무사한다. 아지트로 돌아와. 새로운 미션이 있어.